제주 가기 힘드네요. すごい顔だ。 일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되게 늦게 도착하는 비행기라서 엄청 피곤하고 그랬는데, 여기 호텔이 좋은 게 침대랑 침대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여기 시간에 5시쯤에 이제 잠들고, 오늘 이 조식을 먹기 위해 한 9시 반에 일어났는데, 얼마 못 잤는데도 되게 피로가 그렇게 막 쌓이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여기 호텔을 좋아한답니다. 우리가 이제 막 씻고 화장 못하고 왔어요. 원래는 이거 찍으느라 화장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따가 그 Get Ready With Me를 찍으려고 합니다. 같이 조식 먹을까요? 朝のメニューは何ですか？なんかあるやつ。余裕あるからね。なんかスクランブル作ってきてもいいよ。くるね。オッケー。買ったオッケーよ。あ、ヨーグルト食べ。 잘 먹겠습니다. 무거워. 모자이크 같은 느낌도. 맛있을까? 좋아요. 너무 핀토 すごい。これ カメラ 이기すぎやろ。 여러분, 아까 Get Ready With Me를 찍고 이제 우리는 준비하고 어디 갈까? 근처 여기 호텔 근처에서 좀 쇼핑도 하고. 그래. 구경? 갈 필요 없어요. 응? 여행은 가는 대로 가는 거야. 가는 대로. 맞아. 그래서 뭐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좋은 데 있으면 들어가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오후에 돌아와서 실내 번호는 정해지 쉬는 날. 약간 수영하고 운동하고 일찍 쉴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볼까요? 어디? 밖에. Let's go. 이거 찍어야지 이거. 어떤 거? 아 그래. Yeah.
여러분, 이 브이로그가 하루를 이제 하나 영상에 담으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 영상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가 지내는 이 호텔은 콤파스카이비 호텔이라는 호텔이고요. 프롬퐁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요. 정말 가깝고 옆에 바로 엠포리엄이 있어서 너무 편하고요. 1층에 스타벅스도 있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 안녕.